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딩 포유 대표 장희진이고요. 사람들의 가능성을 빛나는 브랜드로 세워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온라인 클래스를 기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출발부터 제가 이제 온라인 클래스의 기획자 출신이에요. 그리고 15년 동안 EBS를 포함해서 교원, 웅진, 뭐 미래엔 등 다양한 교육업체들 소속으로 온라인 강의를 해왔고요. 15년이 흐른 다음 이제 지금에서야 제가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온라인 클래스를 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지식 창업을 할 수 있게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만의 지식을 수익화 할 수 있게 돕는 그 장을 열어드리고 무대를 세워드리는 일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벌써 스피치나 말하는 게 다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전 프로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EBS 수학 강사를 15년 동안 하시고 네. 보통은 그냥 계속 그런 커리어를 밟아 나가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 쪽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네, 처음부터 제가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는 아니었고요. 네. 처음에 저도 이제 제 일을 한 오랫동안 한 15년간 다른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진짜 올곧게 그 일만 했고 오늘도 이제 여기에 왔더니 촬영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에서 지금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15년 동안 그 네. 스튜디오에 꽝 갇혀서 네. 강의를 하고 매번이 같은 일들을 했더니 네. 처음에는 제가 그 일을 시작할 때 되게 열정이 있었고 네. 되게 가슴이 뛰었고 그리고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내 강의를 네.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까에 되게 그 시간을 크게 썼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네. 제가 행동은 하는데 네. 강의는 열심히 하는데 네. 거기에 행동만 남아있다? 뭔가 열정과 나의 막 그 신념과 나의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들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지고 네. 그냥 했던 일이니까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딱 코로나가 오고 네. 저의 일은 더 잘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출판사들이 그 책을 출간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수학책을 내면 거기에 이제 그 순간부터 동영상 강의를 다 찍는 네, 거죠. 네. 저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늘 이제 일시키기 가장 좋은 사람이 네. 이렇게 던져주면 알아서 하는 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들이 더 많이 들어왔지만 네. 그때 제가 이제 저의 그 삶에 대해서 한번 통찰을 하게 된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내가 되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구나.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들이 이제 저 고등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가고 네. 뭐 대학교 가니까 그쵸? 대학교 저도 네. 갔고 남들이 다 결혼이라는 걸 하는 네. 거예요. 저도 결혼을 했고 네. 결혼한 분들은 다 아이를 낳는 거예요. 네. 아이도 낳았죠. 그리고 직장을 다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도 다녀봤죠. 그렇게 이렇게 뭔가 내가 선택해서 한 것들이 아닌 네. 흘러가는 대로 제가 이렇게 막 흘러갔던 거죠. 물론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은 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제가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 내가 되게 흘러가는 대로 네. 뭔가 그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 또한 흘러갔구나. 진짜 내가 힘있게 선택한 게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 내가 정말 선택하는 삶 네. 그리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 네.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기존에 했던 일들 네. 또 물론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있지만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 삶에서 내가 갖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 너무 그게 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했던 일이니까 새롭게 제가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네. 그리고 시간 투자도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였던 거죠.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취해서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네. 되게 핑계거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진짜로 한번 선택해 봐야 되겠구나 내 삶에. 그래서 제2의 이제 사춘기를 한번 겪고 네. 새로운 일들을 도전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작게 뭐 할지 몰라서 네. 제 콘텐츠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작게 정말 독서 모임을 열어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독서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저는 필요할 때만 그 책을 좀 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저처럼 자기 나의 브랜딩도 하고 싶고 네. 새로운 일들도 찾아보고 싶고 나만의 콘텐츠를 갖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기획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책의 중심의 독서 모임이 아니라 그분들의 콘텐츠를,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도울 네. 수 있는, 즉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을 큐레이션을 했고 그 책으로 인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책이 네. 이제 네 권을 뽑았는데 네. 그때 제가 뽑았던 마지막 책이 그 조윤심 대표님의 브랜딩에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풀어드리면서 네. 마지막에 그 책을 통해서 그분들의 콘텐츠 네이밍, 뭐 콘텐츠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상담해 드리면서 제가 이 일이 이제 나에게 정말 비즈니스가 되겠구나를 처음부터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분들이 이제 콘텐츠를 찾고 그거를 정말 개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길에 제가 또 클래스 여는 것에 대한 기획도 해드리고 네.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내가 이것이 바로 브랜딩이구나. 네. 브랜드 네이밍 짜드리고 로고도 만드는 것 도와드렸고 콘텐츠를 명확하게 해드렸고 플랫폼에 담아서 홍보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래스 오픈하는 VOD 네.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로도 확장하게 도와드렸거든요. 이제 나는 브랜딩이란 말 써도 되겠구나 네, 네. 라고 이제 감히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15년 동안 이제 그 수학강사, 2회 수학강사 활동하셨으면은 네. 거기서 쌓아올린 뭐 어떻게 보면 기득권? 네. 가지고 오신 게 많았을 텐데. 맞아요. 그걸 이제 한순간에 이제 뭐 딱 가야겠다 이거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부드럽게 절대 뭐. 아니죠.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사람이 생계의 유지가 있고 자아실현 영역이 있는 거예요. 네.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네. 내가 생계가 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실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먹고 살 것, 네. 내가 당장 생활할 것에 네. 흔들림이 있다면 거기서 자아실현을 찾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을 막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이 그쵸. 사실 저를 되게 많이 찾아오세요. 네. 그래서 상담을 하고 네. 이제 막 새로운 콘텐츠를 찾고 싶은 네. 거죠. 네. 근데 제가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네. 기존에 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더 부지런히 새로운 일들을 네. 찾아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길을 찾아봅시다 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분명히 제가 해보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어떻게 그걸 그만둬요. 네. 그 좋은 일을. 네, 그래서 너무나 저에게 준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면서 네. 새로운 일을 원래는 할 수 없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도 키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엄마 역할도 그쵸. 해야 되죠. 가정에서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죠. 딸 역할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일도 해야 되죠. 근데 또 새로운 일까지 네.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네. 사람이 네. 생각이 차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난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 네. 이렇게 했다가 제가 그냥 하나의 생각을 열었을 뿐인데 그것이 가능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시간을 쪼개서 네.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네. 그 시간이 부족했죠. 부족할 때 더 잘 돼요. 시간이 남아두면 그 일이 또 네. 시간이 남아도라도 제가 하는 일의 양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없는 시간을 분명히 쪼갤 수 있고요. 그 쪼개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네. 그 시간은 금방 가요. 그래서 시간을 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하다가 저는 경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게 나에게 고뇌고 고통이고 네. 막 없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나를 찾는 되게 행복한 시간을 갖는 네. 정말 여유로운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시고 네. 저 또한 했던 일을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했을 때 이 영역이 정말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더라고요. 네. 조금씩 조금씩 수익화가 되고 처음에 수익한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독서 모임에서 뭐 얼마를 벌려고 생각했겠어요. 네. 근데 그것이 내 컨텐츠를 찾게 된 계기가 됐고 네.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은 진짜로
그 이분들의 컨텐츠를 프로그램화해서 도와드리는 걸 해봐도 되겠다. 내가 금액을 받아도 되겠다. 네. 그래서 금액을 받았는데 진짜 신청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돈이 되는구나. 그러면 강의를 제가 수학 강의를 예를 들면 10개를 했던 네. 것을 한 7개로 줄였고 7대 3의 비율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6대 4의 비율, 5대 5의 비율. 지금은 새롭게 하는 일이 8. 그리고 아직도 네. 저에게는 이제 다음 주도 EBS 가서 촬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솔직히 수학 강의를 하지만 네.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지만 요청해 주시면 거기 그 업체에 제가 거절하면 네. 다음에 저한테 일을 안 시켜요. 그렇죠. 사람 심리가. 네. 그래서 요청이 오면 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막 10개 업체, 막 네. 6개 업체를 한 번에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네. 촬영을 하고 네. 그 시간으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강의를 해야 돈을 버는 거죠. 네, 네. 스튜디오에서 하루 종일 촬영을 하면 그만큼 네. 제가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네. 이제 그 시간과 이렇게 제 돈이 이렇게 연결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몸빵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몸을 써서 강의를 해서 이제 그게 수익화가 됐던 건데 네. 이제는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네. 부득이하게 못하게 되더라도 네. 나는 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에 이제 힘이 생겨서 네. 제가 지금은 이제 하고 싶은 업체 작년은 미래엔이랑 네. 일을 했고 올해군요. 네. 올해 네. 미래엔이랑 일을 했고 이제 EBS랑 EBS에서 삼성 드림 클래스라는 네. 저소득층을 위해서 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강의 수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요즘에는 그 인터넷 그 어떻게 보면 강의 시장이 점점 커져가지고 맞아요. 그 청소년들의 그 뭐 1순위, 2순위 선망한 직업이 뭐 인터넷 강사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네. 그쪽에서 계속 가실 생각 없었던 거예요, 저부터? 있었죠. 저에게 네. 이제 선택권이 있다면 제가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수학 전공이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수학 네. 전공이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수학 학원 목동이 이제 학원에서 출발을 했다가 네. 이렇게 회사를 다녔고 그 회사가 온라인 콘텐츠를 이제 제작하는 그 온라인 사이트의 기획자로 제가 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강사의 시장을 제가 빠르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초창기 시장에. 그래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그때도 네. 제가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고가 아니라 네. 이제 외부에 네. 시강을 갔던 거죠. 아 나도 네. 한번 해볼까? 근데 이제 했던 게 이 수학 오프라인에서 수학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전공과는 다르지만 네. 그거를 했던 기반이 있어서 네. 그걸로 출발을 했던 거죠. 네. 그냥 겁도 없이. 솔직히 겁도 없이 그냥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했던 건지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붙었어요. KT에서 했던 플랫폼에서 네. 붙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붙어서 네. 이제 그만두고 온라인 강사 시장에 뛰어든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제가 약간 부족하다 이런 결핍이 있을 때 사람이 네.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네. 아, 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그래서 내가 되게 그걸 더 채워야 돼 라고 해서 되게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쌓을 수 있는 저의 이 수학 온라인 강사로서의 스펙 그거는 할 수 있는 건 다 찍은 것 같아요. 왜냐면 수학 문제집도 한 보면 30여 권 정도 네. 수학의 바이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책들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집도 집필도 해보고 뭐 공무원 수학도 집필해서 네. 써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이트에서 강의도 해보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 고등 그 수능의 네. 막 스타 강사의 길인데 네. 그러려면 이제 진짜로 제가 수학의 대학원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더 깊이 빠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길에 이제 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게 나에게 이게 아닌 새로운 수학이 아닌 다른 콘텐츠가 접목이 되었을 때 내가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찍은 제 이 선상에서의 이 능력치죠. 네.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나는 다 했다. 네. 그래서 이상 뭐 공부를 하던 네. 다음 레벨로 가던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제가 선택했던 길이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 그 지금 작가님이 해주시고 있는 일은 어떤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이 가진 컨텐츠를 찾아내주고 네. 그것을 이제 뭐 발굴하고 성장시키고 컨텐츠 다듬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 클래스까지 열어주는 걸 해주시는 건가요? 네네네 맞아요. 그럼 이런 이제 이 업을 어떻게 보면 지식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작가님이 보시는 이 지식 비즈니스의 그 좋은 점, 장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장점은 제가 책에도 이 말을 네. 했는데요. 시작의 자유로움인 거예요. 세 가지의 자유로움이 있다고 네. 제가 썼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작의 자유로움인데 네. 이 시작의 자유로움이라는 뜻은 저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할 때 네. 돈이 들잖아요. 맞아요. 사실 돈이 들면 시드머니가 물론 많으신 분들은 어떤 사업이건 뭐 벌려볼 수는 있죠. 네, 정말 네. 그렇게 행복하게 벌려볼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사람이 시작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시드머니를 구축해야 되고 그 돈이 또 잘 유지돼서 사업이 되려면 많은 우리가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시작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네. 이 새로운 사업을 정말 노트북 하나로 했거든요. 와. 무자본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 사업이라는 것은 돈이 들지 않아요. 맞아요. 단지 나의 경험 또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거를 표현하고 펼치고 이 SNS에 나타낼까 이런 고민은 들겠죠? 그래서 정말 돈이 들지 않는다가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가 네. 첫 번째 시작에 되게 자유로움을 주는 네.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관계의 자유로움이에요. 뭐냐면 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던 또는 네. 이제 제 일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할 때 그룹에 있어서 되게 내가 어울리고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정말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고 네. 근데 그게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는 제가 되게 좋았던 것이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내가 모아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든다? 그거는 정말 이거는 금액 가치 이상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똑같이 동의하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네.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힘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변했거든요. 저는 되게 변했는데 그 변하기 전에 있던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요. 네.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자괴감이 들고 비교되고 네. 그런데 이분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지? 우리 또 뭐 해보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가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내가 모을 수 있다. 또 너무나 큰 장점이죠. 세 번째가 이제 시간의 자유로움인데 네. 저는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 따로 네. 나의 삶이 따로다라고 생각하면 그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 내는 게 어렵고요.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이게 또 나한테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네. 너무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 지식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게 배우는 거예요. 네. 배우는 걸 떳떳하게 할 수 있어. 이거를 배워서 네. 이걸 또 다시 한번 나의 그 지식으로 다시 한번 만들고 그걸 새롭게 나로 인해서 꺼낼 땐 또 변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운 것이 결국은 또 수익화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배우는 것에 대한 제가 투자가 야. 아 나한테 결국 이게 수익화가 되겠구나 라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떳떳하게 배울 수 있는 거고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고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제가 배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계속 배우러 다닐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것도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서 아 그냥 이제는 내가 배우는 거 좋아하니까 그 플랫폼 그 판을 만들자라고 해서 네. 지금은 이제 저만의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가 배우고 싶은 거 네. 만약에 진짜 대표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지금 똑같잖아 네. 인터뷰를 하는 것도 네. 모시고 그 강의를 이분을 세워드리면서 사람을 모객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저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지금 한 달에 적게는
정말 적게가 5번, 4번? 와. 보통은 한 8강 정도를 열어요. 네네. 소개를 시켜드려요. 네네. 그러면 한 달에 한 8강, 6강을 새로운 분들을 계속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강의를 보면서 네. 제가 사실은 제일 크게 배우고 있고요. 그분들을 또 세워드리는 일이 또 되게 의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사람들이 또 나에게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도와드리고 저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렇게 서로 시너지 내는 것을 조금 약간 폐쇄적이죠. 유튜브는 오픈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약간 제가 운영하는 것은 네. 금액을 안 받더라도 약간은 저의 플랫폼에 오셔서 그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지만 네.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반폐쇄적으로 오픈이 돼 있긴 하지만 약간 반폐쇄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께 좀 영향력을 같이 드리고 있고 배움의 자유로움이 있는 게 네. 저한테는 되게 큰 매력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네. 지식 비즈니스를 되게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현재 지식 비즈니스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지식 비즈니스 도와주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 지식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은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네. 되게 사실 핵심이 네.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것인가. 네. 그러면 이제 그분 다 사람마다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다를 수 있지만 네. 또 그 다 들여다보면 그 방향이 한결로 또 이렇게 통해요. 그래서 저분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네. 100% 제가 다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제가 모든 걸 다 잘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의 포커싱 저한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꽂히면 사실은 되게 시장이 좁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뭘까 생각하면 저한테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다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콘텐츠를 같이 만들고 그걸 플랫폼에 담아서 네. 그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을 돕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획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기획을 잘하고 또 제가 잘하는 게 이런 온라인 강의 이런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 네. 이런 게 두렵지 않고 네. 그러한 영상을 만드는 기획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재능이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플랫폼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내가 하고 싶지만 그것까지 제가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플랫폼 개발하시는 분께 연결해드리고 또 책을 저도 집필을 했지만 네. 제가 막 작가에서 막 책을 모든 것을 다 옆에서 봐드릴 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책을 내셔야 될 분 같으면 또 이분의 결에 맞는 책을 이제 연결해줄 수 있는 분에게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래서 이분에게 정말 도움될 수 있는 거를 연결해드리고 제가 네.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돕고 하면서 채워드리는 거 네. 이게 저한테는 저의 사업의 핵심 노하우 네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진정성이라는 게 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자기 자신의 진정성도 잘 알기가 어렵지만 작가님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코칭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게 돈 때문에 뭐 본인이 진정성이 있다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또 돈이 안 되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진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탐색을 하시고 네. 상담을 해주시나요? 이거는? 일단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죠. 뭐냐면 만약에 내가 정말 네. 이분에게 수익화랑 연결되지 않은 그대로 말 그대로 우리가 봉사를 한다라고 네. 생각하면 진짜 봉사인 거죠. 네. 그래서 뭐 금액에 대해서 아예 생각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내가 이 콘텐츠 사업으로 내가 이 기획을 해주고 이걸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네. 내가 이걸로 수익화를 하고 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금액을 받고 수익화를 이루어내야 네. 재미있어요. 뭐냐면 네. 수익화를 너무 밝혀도 안 되겠지만 네. 수익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 일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맞아요. 그분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받으면 네. 그분한테 1000만 원어치 주면 돼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이게 말은 쉽지만 네. 쉽진 않아요. 어렵죠. 그때부터 진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돈만 생각하면 네. 내가 할 역할이 1부터 딱 10이에요. 네. 그러면 10까지 하고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이분이랑 연결되고 이분에 대한 삶에 내가 관심을 갖고 네.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을 이제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분 그 진정성은 나 혼자 느끼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저한테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커싱이 나는 아무리 진정해도 그분이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면 난 진정성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진정성을 알아주시는 분이 있고 몰라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 사람들이 국민들이나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진정성이 정말 끝까지 닿은 분들 네. 이분들이랑은 정말 찐 고객과 정말 그 고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되고 끝까지 네. 그분을 또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고 네. 사람이 인정받으면 그만큼 더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느끼지 못한 분들은 네. 또 거기까지인 거고 그래서 이게 되게 상대적인 것 같지만 그걸 바탕으로 1,000만 원을 내면 정말 나는 1억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만약에 돈으로 따진다면 그만큼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탐구 그리고 내 삶 그리고 내 삶은 온전하게 살아야 사실 되게 힘든 게 네. 제가 그 예를 들면 회사를 다녀요. 네. 그리고 또는 제가 강의를 해요. 수학 강의를 해요. 네. 수학 강의를 할 때는 제가 막 집에서 만약에 남편이랑 싸웠어요. 네. 그리고 카메라 탁 켜지잖아요.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인사하고 뭐 짱 시원수하게 짱이세입니다 네. 하고 막 강의를 해요. 근데 이 지식 콘텐츠로 지식 사업으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는 이 연결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남편이랑 싸워서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졌어요. 네. 그게 다 드러나요. 맞아요. 아무리 겉으로 아닌 척해도 다 느끼는 거죠. 이 에너지를 교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다 티가 나는 거죠. 겉으로 칭찬하는 거 티 나죠. 맞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느낌으로 다 다르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왜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미묘하게 다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내 네.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내 삶에서 충만함과 만족감을 내 스스로가 가져야지만 네. 저는 이 일을 약간 성공할 수 있다? 그 이 일이 정말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 내가 줄 수 있는 그 그릇이 없어요. 네.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되게 힘들고 네. 지치고 나 돈도 못 벌고 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벌게 해줄게요 하면서 난 다 내 거 다 꺼내줄게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보다 저는 지금 저보다 많이 버는 분들이 많아요. 네. 다 저보다 능력이 많으세요. 네. 이제 그게 너무 기뻐요. 근데 처음에 내가 돈도 못 벌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냥 내 거 다 꺼내줄게요 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하고 외쳐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 삶이 정말 행복하고 충만하고 나는 내 일이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줄 수 있는 그 나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네. 진짜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더 잘 됐을 때 이게 이제 나중에 나한테 더 돌아온다라는 걸 딱 느끼는 순간 네. 아 이거구나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아 이거구나 예전에 경쟁했을 때는 강사했을 때는 네. 나보다 잘 되면 제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비교되고 나는 부족해. 근데 이제는 제가 도와드리는 분이 저보다 잘 되잖아요. 진짜 축하할 일이고 배가 안 아프고 더 잘 되게 도와드리고 싶고 그분이 더 잘 되면 내가 더 잘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 사람이랑 알아 함께 네. 했어 네, 네. 라는 게 사실은 또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 가능하다가 제가 경험이 되고 나니까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이게 경쟁을 넘어서서 네. 진짜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진정성과 수익의 좀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게 그 어떤 뭐 A라는 일을 한다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 나는 정말 A를 너무 좋아해 나 이 일 없이 못 살아 나 이 일에 진짜 진정성 넘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돈이 지금 시장 가치도 없고 네. 돈이 어떻게 일반 사람 생각했을 때 이건 절대 돈 못 번다는 생각을 가진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경우가 어떤 일이든지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 반대로 아, 나는 이거 뭐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딱 보니까 이거 돈 될 것 같아. 그 이거 들어가서 이거 하다 보면은 뭐 돈도 버니까 진정성 생길 수 있는 건지 네.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를 딱 무자르듯이 탁 자를 수는 없겠지만 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그거 같아요.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에 관련된 이야기 같아요. 어찌 보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데 네, 네. 이게 나만의 너무 특별한 건데 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이런 네. 경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부분과 어찌 보면 조금은 융합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순서대로 따지면 순서적으로 따지면 네. 제가 이제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이것도 네. 정답은 아니에요.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찾는 레드 오션에 먼저 뛰어들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레드 오션에 뛰어들지만 거기서 하다 보면 이 인간이라는 게 이 네. 유전자를 가지고 이 네. 경험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시장을 많이 열었잖아요. 네. 유튜브 채널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 똑같이 예를 들면 독서로 책으로 우리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근데 다 다르잖아요. 네. 성장이 있긴 성장이 있기 나름대로 네. 다르고 그거 왜 다를까요? 이건목이라는 네. 사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레드오션 속에 나의 이 블루오션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를 블루오션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개의 색깔이 섞이면 보랏빛이 네,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퍼플 오션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사실은 그 필요한 것이 트렌드 분석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트렌드를 분석하는 사실 많은 데이터 사이트들이 있지만 네. 저도 이제 뭐 마케팅을 배우고 뭐 이제 사실 마케팅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트렌드 분석하는 여러 사이트들 그것도 많은 대표님들께 제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것까지 내가 찾아서 막 전문적으로 막 그 키워드를 뽑고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쉽게 보는 게 일단 유튜브를 가장 쉽게 보고 최근에 가장 좀 핫한 유튜브 컨텐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잘 보는 게 우리 예스24 교보문고 네. 딱 보면 그 베스트셀러들의 이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보면 그게 솔직히 그 트렌드가 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 이 시기에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이런 콘텐츠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찾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막 트렌드 분석 사이트 데이터를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네.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판단했을 때 쉽게 책 그리고 유튜브 그 두 개만 보더라도 방향성이 아 내가 이제 갈 길이랑 어떻게 융합해야 될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퍼플 오션을 찾는 게 작가님이 말씀하신 기획이네요. 네. 그걸 그렇죠. 이제 해주시는 거고. 네네네. 그거는 근데 되게 네. 재밌는 게 생각으로만 절대로 오픈이 안 돼요. 저도 몰라요. 네. 왜냐면은 한 번이 오셔서 그걸 네. 하겠다라고 하지만 진짜 그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해보기 전에 모르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모든 프로그램에 네. 앞에 꼭 들어가는 키워드가 있어요. 뭐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네. 제 너무나 재미있게 네. 처음에 독서 모임 열 때 그 앞에 그 단어가 들어갔더라고요. 실행 독서.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제가 하는 일들을 소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네. 실행 동기 부여가이기도 합니다라는 말을 해요. 제가 잘하는 게 그분들의 몸을 움직이게 행동하게끔 하는 그 실행을 해야지만 그게 진짜 내 건지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생각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의 상상으로 일어난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그걸 해봐야 그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라는 결론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작게라도 시작해봐라. 근데 사람들이 작게 시작하는 걸 사실 그 처음에 용납을 못하는 맞아요. 거죠. 근데 정말 초라하고 작게 시작을 해보자.
그게 현명하다. 그래서 기대치를 낮추고 그리고 실패를 디자인 속에 넣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되게 부러울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만 바로바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속에 내가 갈 길에 이 속에 실패를 디자인을 당연히 해놓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실패했을 때 실패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내가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죠. 과정 중에 하나가 되니까 그게 이제 성공으로 가는 사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이걸 다시 디자인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하나 오픈을 할 수 있잖아요, 클래스를.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걸 오픈했을 때 한 명이라도 올까? 두 명이 올까? 아, 나 사람 너무 없으면 사람들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네. 나 이렇게 보였는데 네. 내가 딱 오픈했어. 근데 거기 아무도 지원 안 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돈을 낼까? 뭐 이런 되게 많은 생각들 있잖아요. 네. 사실은 오픈해보기 전에 모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드린 힌트가, 자, 일기를 오픈했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왔다면 되게 효과적인 거고 네. 그 일이 시작되는 거죠. 네. 작게라도. 안 왔어. 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2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또 안 왔어. 3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는 어느새 10기가 돼가고 네. 10기 때 터질 수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이 안 왔잖아요. 거기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거기 이유를 찾는 게 내가 할 일인 거죠. 내 멘트가 별로였나? 내가 브랜딩이 아직 안 됐나? 그럼 내가 브랜딩을 시켜야 될 것이고, 내가 모객을 했는데 금액이 좀 적당하지 않았나? 그럼 금액을 한번 낮춰도 보고, 그런데 내가 지금 다 할 걸 다 했는데 모객이 안 됐네? 그럼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이렇게 모으는 게 효과적이지 않았나? 내 프로그램이 매력적이지 않나? 되게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는 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행동을 이걸 오픈해 봐야 네. 거기에서 내가 효과적이지 않은 것, 네. 효과적인 걸 알 수 있다. 작게 해보자. 그리고 안 와? 주변 사람들, 내 아는 지인이라도 네. 끌고 와서 시작을 해봐.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객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모객을 이제 뭐 작가님 거를 하시든 아니면 네. 작가님한테 컨설팅을 받으신 분이 하시든 모객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안 되는 경우에는 어디에 가장 큰 문제가 있나요? 그 모객이 이제 안 된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기획이 부족한 거죠. 모객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원리가 네. 어떻게 하면 기획의 원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충분하게 해놓으면요. 네. 단 몇 분이라도 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객이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받을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네. 먼저는 물건을 팔려고 하면 모객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네. 뭔가 내가 막 팔려고 하면 이걸 다 뭐 안 알아줘 사람들이. 그래서 방법, 그러니까 기획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다면 나름대로 이 시장을 딱 세분화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이제 그것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여기서 오픈할까요? 네. 그 코스를 나름 만들어보자. 그래서 네. 모객을 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내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네. 내 컨텐츠를 열심히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짠 세상에 내놓으면 네. 내가 1년 동안 엄청나게 완벽하게 준비해도 사람들이 몰라주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코스를 기획하는 것을 네. 제가 먼저 사람들이랑 그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전자책, 네.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영상, 네.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강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저희끼리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도움이 되고 매력적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네. 일단은 오시게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의 원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먼저 주고 네. 그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거꾸로 상담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제 상품을 설명하는 네. 그리고 내 가치를 알리는 그러한 것들의 순서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 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브랜딩을 해야 하는 것 그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네.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가장 어찌 보면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모객이라는 정말 하기 싫은 일들이 우리 앞을 계속 항상 이렇게 거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도 되게 싫거든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네. 제가 매주 무객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매주 사람들한테 이 강의 들어보세요. 이거 좋아, 이거 도움돼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데 네. 제가 쉽지 않은 것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목액이 안 되는데 목액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되게 하기 싫은 것들을 하면서 네. 그게 또 콘텐츠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목액이라는 건 내가 목액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네. 되게 무겁고 하기 싫고 왜 안 하고 말아. 이렇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 내가 제공하는 사람이구나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요번엔 내가 이런 도움이 되는 걸 열어줄 거야.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들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런 마인드를 자꾸 장착하게 계속 이제 마인드를 사실은 세팅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거 제가 돕고 있는 일을 하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처음 했던 그 독서 모임을 많은 분들이랑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제가 그걸 비즈니스의 마인드를 확립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좌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이거를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진짜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뭔가를 막 잘해서가 아니라 같이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룹에 있다 보면 네. 그 에너지가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시너지가 나요. 그래서 이 일을 아 내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도 내가 이것에 대한 삶의 태도 그리고 일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 컨텐츠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사실은 그 첫 번째 모임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은 분들과 이 모임을 독서 모임을 조금 더 하고 싶다가 경험이 되고 여기서 그거를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이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 목액과 관련해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 이게 일단 유료냐 무료냐가 나뉠 수 있을 것 같고 유료도 가격대가 크잖아요 또. 그러니까 유료로 이제 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무료로 하는데 무료로 하면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서비스나 지식 콘텐츠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뭐 처음에 초기 가격 설정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료로 강의하는 것에 대한 그 목액과의 관계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요즘은 사실 무료 강의 되게 많이 오픈이 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무료 강의들을 많이 오픈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데 갑자기 돈을 내고 저거를 듣는 것까지는 사실은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저는 일단은 오픈하는 것은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무료를 무료라고 생각하면 이제 거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무료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료 강의처럼 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일단 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내 모든 것을 또 담아서 내 모든 유료에 줄 수 있는 노하우들을 다 담아서 무료로 다 풀어버리면 다음에 내가 연결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적정선을 잘 유지하되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 무료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무료라서 내가 이걸 주는 건데 저 사람들 공짜로 받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그분들은 시간을 투자해요. 맞아요.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요? 무료 강의에서 뭘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개인정보인가요? 어떤 그것도 있지만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진정성 있는 후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우리의 유료 강의로 넘어가게 하는 가장 큰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뭐 대행사를 끼고 뭐 후기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진짜 나를 만난 분들이 나에게 주는 그런 후기들은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돈을 주고 해야 될 그 행위의 일들이지만 이분들이 그 후기를 써주는 것이 그
내가 유료 강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후기를 받을 수 있고 그 후기를 통해서 다음에 유료 강의를 그 후기를 나타내면서 유료 강의를 이제 오픈할 때 도움을 받는 큰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료 강의 이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진정성 있게 써준 후기들은 진짜 느껴지거든요. 이게 왜 이게 형식적으로 쓴 후기랑 되게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그게 그래서도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도 에너지 느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맞아요. 말로만 에너지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후기 글에서도 진짜 그 사람이 감동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래서 이 후기에서 보여요. 그러면 그런 후기를 받을 수 있게 내가 강의를 하는 게 중요한 거. 강의나 이제 알려 정보를 주는 것. 그래서 아, 이분들의 마음을 진짜 움직일 수 있는 강의를 정보를 또는 나의 경험을 줘보는 것. 그래서 거기서 그 후기를 받아낸 것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유료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그 유료 콘텐츠에서 이제 가격은 어느 가격이 좋은가요는 정말 콘텐츠마다 달라서 그거는 어떤 딱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단계인 거죠. 스타트 코스가 만약에 무료라면 저는 이제 메인 코스로 나의 메인을 이제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걸 만들고 그 메인 콘텐츠에서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이거는 이름을 이제 지은 거라서 스타트 코스나 메인 코스나 VIP 코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VIP 코스에서는 정말 그분들의 이제 깊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1대1 아주 고가의 상품이나 이제 그런 걸 매니지먼트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도움을 드리고 이제 진짜 수익화는 여기서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이제 메인 코스에서도 진짜 또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기간에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게 도움이 됐다. 저 사람이랑 진짜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이제 운영을 잘 해야 되고 여기에 진정성을 이제 보여주셔야 이제 나의 정말 수익화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고액을 받으려고 만들어 놓고 이걸로 돈을 벌어봐야지 이렇게 되면 저는 좀 지식 콘텐츠에서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초반은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꾸준히 계속 내가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10명이 다 만족할 수 있지만 10명 중에 진짜 한 5명이 내 콘텐츠에 돈은 많이 냈지만 만족을 못하면 그거를 내가 참아내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죠? 그 맞아요. 피드백이 왔을 때 막 그 괴롭잖아요. 나 스스로도. 그래서 그래도 한 70-80%는 만족할 수 있게 운영하는 것. 그러려면 너무 VIP에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메인 코스를 계속 꾸준히 많이 해보는 거죠. 여기서 만족도를 많이 만들고 그중에 정말 신중하게 VIP 코스를 운영해보면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이제 만나시는 분들은 뭐 이미 자신의 콘텐츠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네, 맞아요. 내가 콘텐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 많을 거 아니에요? 많아요. 작가님은 이제 이런 분들 오시면은 어떻게 이분들의 콘텐츠를 찾아주시나요? 저도 되게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내 콘텐츠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걸 찾아나가기 시작을 한 건데 제가 부족했던 게 처음에 나에 대한 질문을 내가 스스로 많이 하지 않았구나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나를 잘 몰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게 제가 많이 상담을 했지만 컨설팅을 하고 했지만 뭐를 경험했냐면 많은 분들이 옆에서 보면 그분의 막 강점이나 장점이 막 보이는데 그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구나를 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갤럽의 강점 코치 자격증까지 땄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강점 인증 코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강점을 진단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뭔가 또 새로운 게 없을까라고 해서 휴먼 컬러를 또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의 좀 뭐 생년월일 이런 것들 같이 넣어서 그 컬러로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질과 그 다음에 강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진짜 나를 이제 인정하고 나의 강점을 찾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일단 먼저 필요해. 컨텐츠를 찾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건 1대1 컨설팅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인정이 됐을 때 내 컨텐츠도 살살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는 또 저도 되게 재미있는 게
저 되게 남들이 보면 새로운 일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 어떻게 수학 강사하다가 네. 이거래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저 다 했던 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여기에서 남들은 저한테 빠른 시기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업화를 했어요라고 하지만 되게 재미있는 건 다 제가 했던 일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기획자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 저 기획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온라인 강사를 활동을 하면서 그 스스로가 브랜딩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인터넷에 검색이 돼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름도 전 예명이에요 장희지가. 근데 이름도 그때 제가 15년 전부터 장희지를 썼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되게 기획을 했던 거죠. 나를 어떻게 하면 브랜딩 할까? 그리고 내가 좀 더 수학 강사로 브랜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집도 집필하고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문제집도 집필하면서 내 이력을 쌓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내 전문성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어떻게 기획을 할까?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벤트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뭐 노트도 만들고 무슨 이벤트도 하고 막 무슨 뭐 퀴즈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기획들 이벤트를 많이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클래스를 수학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네. 그 이외에도 이렇게 수학과 연계된 뭔가를 새로운 클래스도 막 기획을 해서 했던 적도 있고 자 그리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지금 다 그것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네. 사람들의 컨텐츠를 기획해드리는 거 그리고 그거를 교육으로 클래스 여는 것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 그리고 그걸 또 온라인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걸 도와드리는 제작하는 거 네. 그다음에 맨날 제가 스스로 그 포스터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자체적으로 지금 그거 포스터도 다 만들어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하는 일들이 되게 재미있게 아 되게 다른 일 나는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수학 강의 이게 다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다 제가 했던 경험에 했던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 시너지가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했던 일들 경험 중에서 생각하는 게 나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첫 번째고 네. 내 강점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훈련하고 거기 시간을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경험 안에서 내가 했던 일들을 진짜로 나열해서 생각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진짜 초라하고 작게 시작해보는 거 그러면서 또 찾아나갈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찾아나가는 게 또 세 번째 방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 작가님 답변 들으면서 작가님이 진짜 많은 분들을 약간 코칭을 해주시고 컨설팅을 하셨다는 게 느껴지는 게 보통은 이제 딱 어떤 사람 오면은 이 사람에 대한 컨텐츠를 딱 찾아주는 거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작가님 말씀대로 알려줘도 이제 내가 이게 정말 강점이 있다고 네. 이 생각을 많이 진짜 하거든요. 진짜 알려줘도 하라고 해도 뭐 본인이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 내 컨텐츠 맞나? 네. 이 생각을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더 확신을 주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갤럽 강점 코치라든지 이제 뭐 아까 컬러? 네. 휴먼 컬러? 네. 이런 것들 이제 도구들을 활용해서 그분에게 아 이거 너 컨텐츠 맞아 이 확신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자신의 컨텐츠 찾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좀 해보면 좋은 질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되게 질문이야 사실 100가지가 넘게 네. 할 수 있지만 조금 영역을 나눠봤어요. 제 책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 첫 번째 일의 관점에서의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일의 관점에서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순간에 가장 이 기쁨 일에 대해서 했을 때 이 기쁨을 느끼는 포인트가 무엇이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 이게 네. 되게 효과적이고 네.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나의 미래의 비전의 관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일의 관점에서의 나의 질문이 있었다면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뭐 예를 들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는가 라는 질문으로 한번 내가 떠올려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는 것보다 좀 쉬울 수 있어요. 나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날 봐줬으면 좋겠지 라는 질문은 조금 더 확장되고 열려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뭐 3년이나 5년이나 10년 내가 진짜 이룰 것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딱 나를 인터뷰했어. 그럼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도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3년이나 5년이나 10년 후에 내가 그 언론에서 딱 인터뷰를 했을 때
처음 내가 어떤 소개를 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한 소개도 내가 그 비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상상하면서 네.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모습으로 내가 한번 디자인을 해보는 질문들 네.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 좀 컨텐츠를 정리하기 위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정리하기 위한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한 시간을 설명해도 지치지 않는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네. 저한테 막 질문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럼 저는 지치지 않고 계속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러한 것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콘텐츠에 후보 있어요. 분명히 후보 리스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결정 못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한번 쫙 나열해서 한번 그 후보 리스트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중에 내가 한 가지 주제로 인터뷰를 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도 약간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또 이걸 질문으로 사실은 이렇게 스스로 들여다보면 거기 오히려 답을 찾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주제 관점별로 질문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콘텐츠 차별화 브랜드 차별화 이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은 이제 콘텐츠가 차별화되면은 브랜드가 차별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일반적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단 다른 건지가 궁금하고 네. 왜 브랜드 차별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넣어놨고 책에 되게 많은 그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질문들 여기다 보면 되게 많이 넣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또 답해보면 되게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만나는 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나만이 하는 거야 라는 콘텐츠는 굉장히 찾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학원 하시는 분도 네. 학원 하시는 분도 이제 학원 네이밍 이렇게 같이 만들어 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정말 이상한 이름을 이거는 없을 거야 하고 네. 딱 검색하잖아요. 네. 있어요. 그 이상한 이름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이 지금 이렇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콘텐츠 누군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면 시작을 못해요. 그죠? 차별화를 시켜놓고 시작을 하려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을 이 세상에 나만을 위한 그 콘텐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는 그냥 없다 받아들이고 대신 특별한 나만이 있는 그런 차별화된 콘텐츠를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네. 제가 처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레드오션에서 블루오션 찾는 것처럼 남들이 하는 콘텐츠이지만 그것을 내가 하잖아요. 분명히 나의 색깔이 있습니다. 나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걸 거기다 넣어서 브랜드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차별성은 차별화는 내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서모임 많잖아요. 네. 근데 장희지의 실행독서는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똑같은 책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끝나고 같은 책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좋으니까 그 책이 너무 영감돼서 네. 근데 그 책을 제가 다 집필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제가 내 거예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 책의 구성이 그러면 그 책을 똑같이 했어요. 근데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그 콘텐츠로 자기 색깔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고 똑같은 책으로 똑같은 모임을 하더라도 저는 또 저의 색깔로 할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브랜드화를 시키는 것이 곧 정말 차별화를 갖는 방법이겠구나. 그래서 나의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집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짜장면이라는 메뉴가 다 똑같은 거죠, 일종의. 그쵸? 짜장면이라는 음식은. 그게 이제 일종의 콘텐츠인 거고. 네. 근데 이거를 백종원이 하느냐, 네. 뭐 이연복 셰프가 하느냐,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느냐, 여기에 네. 따라서 짜장면의 구성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달라지고 그 뭐 짜장면을 예를 들긴 했지만 네. 그걸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만드는지에 따라서도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게는 뭐뭐를 추구한다라는 게 있다면 그 가게는 또 그거를 그 신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가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손님들로 오겠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색깔이 또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찾아내는 작업이 내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닐까 싶어요. 단순하게 유명해지고 싶다. 연예인이야,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진짜 내 신념이 확고하게 들어있고 그 신념을 사람들에게 정말 전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많이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1인 기업과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항상 말할 때마다 나오는 게 사명감이라는 게 항상 나오거든요. 네. 뭐 너의 사명을 정해라. 네. 뭐 책에서 이제 사명과 비전을 동시에 네,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네. 아니 이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사명이 있어야지만 퍼스널 브랜딩을 내 걸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거꾸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명이 필요한 건지 어떤 관계인가요, 이거는? 저도 처음에 이제 막 1인 기업 이것을 이제 배웠어요. 저도 배웠는데 거기서 사명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삶의 방식은 이제 막 강의하면서 막 옆에 강사들이랑 막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산 거의 방식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사명이 뭔지 저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만들어 내려는데 내가 쓴 문장도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사명이 맞아? 그리고 되게 이렇게 거창하고 멋진 말들을 거기 썼지만 그게 진짜로 내가 그 생각이 드는지가 경험이 안 됐던 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진짜 내 마음을 울리고 진짜 그거 썼을 때 막 가슴이 뛰고 그런 것을 찾으면 되게 좋겠지만 갑자기 그런 삶의 방식을 살지 않고 내가 그 세계에 잘 모르고 사명이 뭔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 사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명은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구나. 그거를 작업해보고 그리고 사명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내가 진짜 추구하는 나의 신념이거든요. 그 신념을 찾기까지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쓴 문장이 처음과 끝이 아니고 정말 처음에 되게 부족하고 이게 내 사명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찾으려고 문장도 만들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진짜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게 받아들여지고 아 이런 거였구나.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원하고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저는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사명이 좀 생겼는데 사람들 그래서 강점 코치도 딴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마다 저도 그렇고 그 안에 정말 되게 위대한 가능성이 있고 보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가능성과 보석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정말 그 위대함에 깨어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제가 살지 못했던 거였죠.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제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 남들이 사는 방식으로. 근데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삶으로 내가 살아나간다면 그게 진짜 자유구나.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놀고 먹고를 해서 자유롭다. 이건 저는 거기는 자유로움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디자인해서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다. 이거가 저한테는 제가 생각하는 자유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내가 디자인하는 삶을 내가 사는 거. 그래서 나는 그걸 나도 살고 싶고 그걸 돕고 싶다. 그리고 그걸 도왔을 때 내가 마음이 뛴다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명을 조금씩 찾아나가는 시간을 나에게도 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이 108페이지, 109페이지에 제가 어려워가지고 그 문장을 쓰려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쓰는 방법 있잖아요.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상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 내가 뭐 어떤 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뭐를 바탕으로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알리고 도울 것인지 그래서 뭐뭐를 위해 내가 존재를 한다 또는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을 문장으로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한번 써보자 그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인 기업이나 퍼스널 브랜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거 퍼스널 브랜드 솔직히 얘기해서 뭐 무자본으로 할 수 있고 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니까 난 그냥 그 생각으로 하려는데 자꾸 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사명을 자꾸 얘기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왜 사명을 정해야 되는지 이게
뭐 아무리 뭐 이게 뭐 내 자유를 얘기하고 내 정체성을 얘기하더라도 와닿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네. 사명 없는 상황 속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계속 성장해 나갔을 때 이게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꾸 이 사명을 먼저 정해놓으라는 건지 이런 실질적인 뭔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사명 없이 돈도 벌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사명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사명 없이 퍼스널 브랜딩도 할 수 있죠. 네. 내가 사진을 너무 멋지게 찍어가지고 네. 그 막 사진을 본 사람들이 감동해서 막 내가 유명해질 수도 네. 있는 거고 또는 누군가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뭔가 다 각자의 재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명을 넣으면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정말 끝까지 오랫동안 그 일을 끌고 나갈 힘이 된다? 사실 일이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정체기가 분명히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명이 없는 분들은 그 정체기를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동굴에 들어가거나. 그렇죠. 네. 근데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나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이 없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이제 된다니까? 뭐 돈을 잘 벌 수 있다니까 하는 건데 그럼 이건 이제 결과 값에 이제 잖아요 이거 결과 네네.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으면은 아 이거 이제 안 되나 보다 내가 네. 틀렸나 보고 다른 걸 찾죠 다른 걸 찾다가 네. 이제 계속 안 되는 건데 네. 나는 정말 이 일을 하고 싶고 여기에 나는 뭔가 책임감이나 사명을 느끼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 되든 안 되든 어쩌면 계속 이 길을 걸어 나가시는 거고 그러면 계속 성장을 이제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좌절과 실패에도 견딜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죠. 네네. 그 이제 작가님 이제 네이밍도 이제 많이 지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브랜드 네임을 좀 잘 짓는 방법. 네. 많은 분들 이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어떤 것도 있을까요, 좀? 일단은 브랜드 네. 네이밍은 딱 그 사람을 처음 부르는 첫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첫인상을 사실은 그 이름으로 딱 각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잘 지어야 된다가 경험이 돼요. 저도 사실은 장이지라는 이름이 15년 동안 사용을 했지만 네. 예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네. 되게 평범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제 본명이 네. 성까지 지금 바뀌었는데 네. 김정은이거든요. 근데 제가 15년 전에 인터넷 딱 강사로 활동을 탁 하려고 했을 때 이제 네. 직장 다녔을 때는 김정은으로 활동을 했죠. 네. 근데 검색을 이렇게 했거든요. 수많은 김정은들이. 아, 북한에 그분이 계시네. 아, 네, 그러네. 탤런트도 계셨고 네, 네, 네. 그때는 한참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네. 항상 제 반에 김정은 AP, 뭐 큰 김정은, 작은 김정은 뭐 이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평범한 이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래서는 내가 검색이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김을 넣었더니 다 평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때 그 남자친구가 지금 저의 남편이거든요. 네, 네. 20년 전부터 제가 첫 소개팅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서 10년 연애하고 지금 11년째 결혼차인데 네. 장씨예요. 네. 한번 미국 스타일로 해볼까? 네. 그래서 뭐 의미를 넣어봤어요. 그때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15년 전이긴 하지만 네. 짱 싶다, 짱이지, 또 나 짱이지 뭐 이런 이렇게 아이들한테 뭔가 이렇게 다가가기에 되게 이름이지만 이름 같지 않고 기억하기가 네. 쉬운 네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장이지라는 되게 이름 같은 브랜드 네이밍처럼 이름을 네. 지었고 네. 그걸로 슬로건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제 회사 이름을 딱 지을 때도 고민이 됐어요. 네. 어떡하지? 나는 약간 브랜딩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하면 잘 알려질까? 브랜딩은 너무 많아. 다 있어. 그래서 당신을 위한 브랜딩? 네. 뭔가 이런 의미를 넣어서 그 네이밍을 지어보자 라고 네. 해서 브랜딩 포유 했더니 네. 이제 상표권 등록까지 끝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는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이 일로 이제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메인을 설정할 수도 있는지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이름이 흔하면 네. 뭐 저처럼 꼭 이렇게 예명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브랜드 명을 앞에다 붙여서 그 브랜드 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브랜드 명은 검색이 좀 잘 돼야 되고 쉬워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명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브랜드 명을 짓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검색했을 때 내가 선점할 수 있는 그 이름인가 그것들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도메인 연결까지 본다면 좋은 네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 네이밍 할 때 일단은 자기 이름이라는 거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전 가명을 쓸 수 있고 네. 아니면 닉네임을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닉네임을 보통 많이 쓰시죠. 네. 그렇게 전 추천드려요. 닉네임을 추천하세요. 네, 보통은 네, 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름을 다 바꿀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름을 다 바꿀 순 없기 때문에 네. 저야 15년 전부터 그 이름을 써서 너무 익숙한데 갑자기 평생 그 이름을 쓰다가 이름 자체를 막 바꿔서 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브랜드 약간 닉네임을 많이 활용하시고 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닉네임으로 맞아요. 활동하고 유튜버들도 닉네임으로 네.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신사임당님도 신사임당님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닉네임을 활용하시는 게 되게 브랜딩을 만드는데 유용하고 그리고 나도 되게 거부감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나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어떤 건지 또 그 닉네임으로 좀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추천드립니다. 작가님 이제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찾아서 네, 기획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름까지 짓고 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럼 뭐 만들면 이걸 어쨌거나 뭐 알려야지 사람들이 뭐 찾아오든 뭐 일단 할 거 아니에요. 이 좀 프로그램을 좀 홍보하는 노하우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네, 일단 프로그램을 홍보하려면 네. 이게 많은 준비들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프로그램을 네. 전반적으로 좀 기획을 모객을 하는 그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모객을 하는 기획에 있어서도 브랜드 네이밍, 뭐 로고, 그다음에 포스터 제작,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렇게 영상으로도 찍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거 그거 어떻게 퍼뜨릴 것인가. 네, 네. 그럼 이제 퍼뜨리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SNS를 활용하는 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저도 이건 절실히 느끼는 건데요. 네. 블로그, 네. 인스타, 유튜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물론 되게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네. 틱톡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 세 가지는 그 중에 나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 하나는 정말 꾸준히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다양한 이제 SNS를 통해서 저는 되게 또 추천드리는 게 채널톡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채널톡이요? 네. 그래서 채널톡에 이제 올 수 있게 그거를 네. 나를 채널 추가를 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채널 추가가 된 분들한테는 광고를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과정들을 언제든지 알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잘 쌓아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그 이제 작가님 전공이신 강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많은 분들에게 이제 강의전을 해보셨을 테니까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뭐 저는 강의 못해요. 강의 해본 적 없어요. 아니 할 줄 몰라요. 네. 이제 이렇게 반응이 좀 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라는 형식을 통해서 뭐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어떤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강의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강의를 어떻게 보면 좀 기획을 하는 법? 네. 초보자가 강의를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강의를 기획하는 핵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전제적으로 지식 비즈니스라는 핵심이랑 사실 또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가장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들어가는 거죠. 아, 학습 우리가 목표. 이제 강의할 때 학습 목표가 있잖아요. 네네. 그 강의를 하는 그 시간에 내가 결국에 뭘 줄 것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정보만 준다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 이 모인 대상에게 내가 당신들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어떤 도움을 또는 줄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으로 그게 내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도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 한 가지만이라도 받으면 그 강의는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내가 고객이 내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 파악을 할 수 있는 눈과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어찌 보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욱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말은 컨텐츠가 없어도 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는 진짜 강사죠. 네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강사가 되려는 건 아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그냥 갑자기 리더십 강의 해주세요. 리포도 잘하고요. 네. 커뮤니케이션 해주세요. 그럼 네.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요. 네네. 갑자기 뭘 해주세요. 뭐 문제 해결 방법 해주세요. 그럼 문제 네. 해결 방법 잘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걸 던져도 그분들은 딱 보고 그냥 말을 잘한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강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네. 막 그렇게 겉으로 강의 어떻게 기하관 짜는지 이런 것보다는 진짜 핵심적으로 내가 이 고객들이 어떻게 모였고 이 온 고객들이 왜 온 건지를 그럼 이제 그 또 사전 작업 기획으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 사람을 모으진 않잖아요. 네. 모았을 때 그 질문 있잖아요. 이 강의를 왜 신청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전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강의가 바뀔 수도 있어. 내가 주려는 것들도 있겠지만 네. 진짜 저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 니즈를 파악을 하는 눈 그리고 내가 그걸 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역량이 된다면 충분히 정말 좋은 강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캐치를 한다면 네. 좋은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말을 못해도요. 그럼 이제 역량하고 이제 약간 스피치 이런 거 말씀하셨으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게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게 약간 맞아요.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그 이제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친다는 건 어떻게 작가님이 지금 강조하신 그 역량에 관해서는 조금 이제 대동소이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이분들은 결국에는 이분들 사이에서 뭔가의 그 차이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는? 뭐 강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목에게 성과라든지 뭐 이런 그 점점 차이가 어쨌든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초보 입장은 영향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어디서 이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해봐야 그 안에서 전문가가 되잖아요. 네. 처음부터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초보이지만 왕초보에게 네. 어떤 내가 뭔가를 제공을 했을 때 그 오히려 그 나한테 온 사람들은요 나한테 거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그 원하는 말을 충족시켜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도 또 발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또 뭘 원하는지 다음 코스로 나한테 또 원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내가 그걸 또 막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턴 그대로 그것을 정말 잘 운영하고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줄 수 있다 했는데 나 이거보다 더 멋진 걸 원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전문가한테 찾아갔을 거예요. 이미 네, 네. 이미 나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런 걸 정말 옆에서 진짜 예를 들어서 진짜 카톡의 오픈 채팅방을 어떻게 뭘 눌러서 만들어야 될지 몰라. 네.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다루진 않거든요. 네, 네. 그러면 보세요. 카톡을 여시고요. 위에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되는 거죠. 그 작가님 책에서 이제 강의를 확장한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이 확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확장한다는 의미가 아까 말한 그 단계를 나누는 것, 세분화시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장을 이제 나눈다는 건데 네네. 처음에는 내가 만나는 그 고객이 되게 이제 고객의 수요가 되게 크게 펼쳐질 수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약간 그 브랜딩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진짜 그 가치와 재능 온라인 클래스 여는 걸 해주고 싶어요. 네. 처음부터 이걸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을 하잖아요. 네. 근데 독서 모임은 사실 나도 책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한번 참여해볼까?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뾰족한 거를 전달하면 참 좋겠지만 여기까지 가는 데는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넓게 만날 수 있는 큰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그럼 나도 콘텐츠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콘텐츠를 찾고 모객하는 과정의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같이 돕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도와요. 그러면서 이분들 중에 콘텐츠가 명확해졌어. 그리고 나는 사람도 이제 모을 수 있어.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나 VOD로도 한번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로도 한번 만들어 볼래. 또는 나 이 콘텐츠를 유튜브로 한번 시작해 볼래.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걸 만들어드리고 또는 언론 홍보도 해드리고 이제 뭔가를 이슈가 있어야 그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도와드리는 일을 좁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퍼널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깔때기 그 좁혀진 그 추출물이 정말 그 액기스가 나오기까지는 이 단계가 필요하고 그게 아마 확장, 시장의 확장이 되는 좁혀지면서 확장이 되는 그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작가님이 아까 전에 SNS 말씀하셨을 때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는 이제 좀 핵심적인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세 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은 처음 오신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채널 어떤 걸 하는 걸 권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실질적으로 작가님이 뭐 프로그램 홍보나 이런 거 하셨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은 채널? 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가요? 그건 진짜 작가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면 하나로 딱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방법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알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네. 하면서 인터뷰한 콘텐츠를 그대로 글로 블로그처럼 브런치 같은 곳에 그대로 이거를 얹혀내고 그리고 그걸 이미지화해서 인스타에 올리시고 그죠? 그러면 지금 하나를 오픈하는데 세 가지가 동시에 열려버리는 거잖아요. 유튜브랑 인스타랑 블로그 동시에.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저도 되게 많이 추천드렸거든요. 왜냐면 다 다르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죠. 하나 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 진짜 저도 요즘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버 같은 경우도 되게 사실은 도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딱 핸드폰 하나 틀어놓고 하시거든요. 그럴 것처럼 근데 이게 채널이 성장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조금 만약에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서 하지 못한다면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게 쇼츠를 좀 하고 있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냥 딱 틀어놓고 1분만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 메시지를 1분 만에 그냥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사실은 막 말을 잘하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분 정도의 시간 이내로 할 수 있는 쇼츠를 활용해도 되게 효과적이다를 경험을 하고 그 쇼츠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멘트화해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문구만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로 올리시는 것 그리고 그걸 조금 풀어서 블로그로 올려보셔도 되게 쉽게 쉽게 그냥 핸드폰 하나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도 그러니까 원소스 머티 유즈를 이제 하시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그 책에서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그 단어를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건 저는 작가님 책에 처음 봤는데 이거는 뭔가요?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블렌드가 이제 썩다 혼합하다잖아요. 네, 러닝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 오프라인에서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학습하고 또는 어떤 강의를 듣고 배우는 것 이것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진짜 코로나 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세상으로 넘어왔고 거기다 이제 줌이 활성화되면서 라이브까지 이제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블렌디드 러닝으로 하고 있는데 뭐냐면 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제 저를 많이 벤치마킹 해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줌 라이브로 온라인상으로 만나요. 만나고 VOD로 제가 핵심 메시지나 진짜 그 추가적으로 전달하고 또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온라인 강의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만나기도 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그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대표님들 강의를 이제 기획해드릴 때도 그렇게 제 아이디어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기획을 같이 도와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참가자들과 소통도 하고 뭔가 만남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리고. 그럼 어떤 거는 이제 줌으로 어떤 거는 뭐 VOD라고 어떤 거 진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럼? 네. 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컨텐츠들이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는지. 그러니까 줌이라는 컨텐츠는 어떤 거고? 뭐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뭐 진짜 만나서 하는 건 어떤 거고. 제 모든 과정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에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줌으로 만나서 사람들이랑 소통해야 될 것들, 네.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건 VOD, 그다음에 소통해서 피드백을 얻어야 될 것들은 서로 그 의견들을 듣는 것은 줌 네.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외국에 계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진짜 줌으로 온라인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이 한 지역으로 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그 지역에 이제 넘나들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쯤은 이제는 진짜 얼굴 보고 정말 대면으로 만나는 게 되게 소중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만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랑 비즈니스 인맥도 서로 쌓고 그리고 인사도 하고 그때 나눔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이제 일반적인 강의를 이제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지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앞에서 하는 것과는 또 달리 온라인 강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카메라 한 대 혹은 네. 이제 PD분 한 분이 있고 강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건 사실 그게 뭐 카메라를 보고 말한다는 게 많은 분들이 어려울 텐데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제 뭐 솔직히 네. 못 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잘하는 게 타고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했던 일이 15년간 이걸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되게 편한 게 이게 저는 카메라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말을 더 잘해요. 왜냐하면 저는 15년을 했잖아요. 그거죠. 사실은 반복해서 하면 못하는 사람도 다 잘하거든요. 근데 그걸 반복해서 안 해본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먼저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익숙하지 않은 거구나 또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잘해 보이는 거 뭐냐면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작가님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카메라도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제가 쓰기도 하냐면요. 그러니까 잘 안 되시는 분. 저는 이제 잘 돼요. 근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통 노트북에 줌으로 많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카메라 같은 것들. 그러면 그 렌즈 위에다가 눈 이렇게 인쇄를 해요. 아, 네. 눈이랑 얼굴을 이렇게 위에다가 딱 붙여놔요. 그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걸로 연습을 처음에 합니다. 그러면 렌즈에 시선이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쳐다보면서 저 사람한테 얘기한다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보고 설명하는 게 이제 정말 그냥 나 혼자 얘기하는 기분이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 넘어서서 여기에 지금 보는 사람과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렌즈랑 시선을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진짜 나랑 1대1로 대화한다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고 익숙하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분명히 다 된다. 100% 다 된다. 누구나 다 된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말한 아까 신념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꿈꾸죠. 그리고 되게 그 일을 찾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저는 함께 찾는 것을 도와드리고 싶고 이런 우리가 성장하는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런 되게 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위대함에 깨어나서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디자인해 보면서 한번 살고 싶다 그리고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작게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작게 한번 시작해보고 그리고 내 가능성에 깨어있는 것 그것에 시간을 조금 줘보는 것 내 삶에도 좀 선물을 한번 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 되는 온라인 클래스의 저자 장희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